팀 장사 좀. 장사? 자, 4학년 같은 맞춤법끼리 좀 팔씨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황소 같은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된 팔씨름. 같은 학년 남학생을 거뜬히 물리치고 이어서 다른 또래 남학생들 역시 가볍게 승리. 6학년 이어서 오빠라면 좀 다르지 않을까? 네. 좀 버티니까 시작하는 게 아니야. 아이고 꺼졌어. 오. 3년 불문 힘 좀 쓴다는 친구들의 계속된 도전. 시세로 계속 이기고 있어요. 대결로 힘이 빠져서부터 한데. 저렇게 많이 가신다고요? 뭐야, 몇 명을 이기는 거예요? 상황도 지치지 않고 10번의 대결 중 무려 7번이나 승리. 천하 장사 맞네 맞아. 힘이 센 건 알겠는데 이게 다예요? 아니요. 뭔가 더 보여줄 것이 있다? 친구들과 함께 나온 놀이터. 진짜 9번이나 정도. 뭐라고? 여자가 떡벌이래요? 어려운데요? 여자는 와 체력상에서도 매달리기만 하는데. 얘 완전 잘해. 한 번도 못해요. 안간힘을 써도 여자가 한개 하기도 힘든 척. 저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채연이는 다분하게 턱걸이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 대단하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작은 몸짓 어디서 그런 힘이 펄펄 솟아나네. 아니 이거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께? 와 말도 안 돼. 분명 그 비밀은 있을 터. 채연이의 뒤를 쫓아가 봤는데. 아니 채연아, 너 지금 남의 집 담 앞에서 뭐하냐? 어디를 뭐하는 거야? 갑자기 담벼락에 한참을 매달려 있는가 하면 담 타는 거죠. 으라 또 매달린다? 아니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매달리는 연습. 채연아 근데 아까 여기 소나기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야? 올라갔네. 연습하는 손가락 힘 기르는. 손가락 힘을 기른다고? 그간 갈고 닦은 힘을 쓰기 위해서 채연이가 매일같이 들른다는 것. 다름 아닌 실내 암벽장이었는데 고도의 근력이 요구되는 스포츠이기에 강한 근육이 뒷받침돼야 할 수 있는 운동. 암벽장 한켠 몸풀기가 한창인 채연이. 소녀 장사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며 나섰는데 으라 차차차차 근육이. 야 근육 봐요. 근육 근육 발견한 사람. 어머. 탄탄한 근육을 자랑하는 채연이. 어머. 와 이게 바로 명품 근육이라니. 여자 아니죠 이제. 기대되는 채연이의 암벽 등반 솜씨. 아까는 소녀였는데 지금은 어우 대단하네요. 아니나 다를까 펄펄 나네 나라. 배침없이 암벽을 이동해 나가는데 어른도 쉽지 않다는 난코스. 그렇게 된다니까요. 반면 채연이는 손에 접착제라도 붙인 건 아닌지 안 떨어지네요. 어른들도 떨어지는 착 달라붙었다 붙었어. 우와 가볍게 성공. 채연 실력이 진짜 그냥 말로 표현했어. 이 정도 잘해. 아, 그래? 집마다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암벽 등반을 하지 않고 친구와 함께 놀 때면 걸그룹 노래에 맞춰 댄스를 즐긴다는 채연. 춤추는 모습은 딱 11살 소녀. 애죠. 하지만 암벽을 마주하고 섰을 땐 눈빛부터가 다르다. 전문 등반가도 어렵다는 고난이도 코스를 척척 해내는 채연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암벽 등반 경력 6년. 인생의 절반을 암벽 등반과 함께하다 보니 선수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게 됐다는데. 스파이더맨처럼. 채연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저쪽까지요. 어디까지? 저쪽까지요. 그렇다 보니 채연이가 벽만 탔다 하면 사람들 시선 집중. 게다가 한수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꼬마 선생님 역할까지 톡톡히 해낸다는 채연이. 여기까지 지도를 해. 오 선생님, 예 선생님.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 이거 잡을 때? 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빠들 이렇게 가르치면 재밌어요? 아니에요. 왜요? 아 말을 안 들어요. 너무 잘해서요. 그냥 제가 이렇게 가다가 좀 어려운 부분 있으면 채연이가 다 풀어주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적해주고 해요. 하지만 채연이의 진가가 발휘되는 곳은 따로 있다는데. 다음날 채연이를 만난 곳은 깊은 산 절벽 앞.
자연에서도 암벽 타기를 즐긴다는 채인이. 이런 것도 다 혼자 해요? 장비를 착용하는 모습인.